하이 여러분들 구름자.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맹독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노랑가오리를 잡으러 왔는데요. 이 친구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분이랑 초청을 해서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가기. 아 오늘 왜 그래요 얼굴이? 가오리 좀 잡아줘. 6시간 운전했대 죽을 것 같아. 잠깐만 이제 두 번째로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초청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뭐 가오리인가 인베인가 뭔가 잡으려고 이렇게 왔거든요. 뭐 제필란가 어찌란가 물었지만 최선을 다해갖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오늘 그 정부로 처음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팬이에요. 근데 영상보다 실물이 나서 주먹이 아 주먹이 잠깐만요 엔지. 주먹이 왜 나와요? 얼굴이 주먹만 해요. 딱 있는데 주먹이 죄송합니다 술 안 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 얼른 세팅해야 한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초차 낚시님 말고 전문가를 모셨다 했잖아요. 바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라마입니다. 네 아 요번에 노랑가오리를 잡기 위해서 여기 온 이유 중 하나가 전문가님이 계셔가지고 약간 오늘 한번 배워보기도 하고 직접 잡으면은 한번 해보려는데 오늘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느낌이 한 새벽에 조금 피딩이 올까 생각 중입니다. 아 새벽이요? 네. 아 그래도 뭐 한 마리만 나와준다면 뭐 좋겠지만 뭐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요.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이게 그 미끼인 거죠? 예. 이 이제 남해안에서는 여기만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꿰나요? 미끼를? 지금 이거는 네. 살아 있게끔 보기 위해서는 그 밑에 네. 맨 꼬리 밑에 중심 부분을 이렇게 살짝 찔러서 아, 살아있게 흔들어야 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아. 등짝 위에 가까이 부분을 찔러서 입으로 오 정확하시네요. 매듭을 여기 걸어서 매듭 걸어서 잘 당겨줍니다. 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되고 저녁부터 와 그래요? 아, 한 마리로요? 네. 아 가오리 물 때까지 이렇게 딱 주면 근데 가오리가 이제 물면은 거의 백방백중 다 거의, 걸리나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요? 삼키니까 아예 삼켜버리니까 그럼 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잡힌다고 봐야겠네요 네. 물면 아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우리 쫓자 낚시 형님께서 지금 여기 낚싯대를 던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낚시 달아놓고 아까처럼 밴댕이 껴놓으면은 이 미끼 하나로 계속 잡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껴놓고 오늘 뭐 10시부터 뭐 새벽 5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계속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한번 진짜 잡아서 가까이서 보고 싶긴 하네요. 같이! 그래! 이게 가오리예요? 아까 아직 있어. 어 나 지금 맨발로 뛰었어요. 돗자리 있다가 있어요? 가오리다 이거 가오리다 아 지금 죽겠어. 지금 이거 버티고 있는 거야. 나 조금만 잘못 오면은 이 다리 떨어져 버려. 아 내가 놀러 갈란가도 몰라. 지금 말 걸지 마라. 지금 집중 좀 하죠. 와 형님 형님이 날아가신다고. 그것도 재밌겠는데. 우와 표정 보세요. 진짜. 와. 야, 형님. 아, 라이센스... 아니야 이거 리액션 아니야? 아니야 내 차에 그 기적 있어 좀 갖다 줘. 죽을 것 같아. 곧 싸시겄어. 야, 야, 근데 진짜 노랑가오리가 지금 잡힌 느낌이거든요. 가오리다. 오, 가오리네. 와, 와, 올라왔어요? 야, 진짜다. 진짜. 앞으로 와요. 우와. 와. 카무라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옆에서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좀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진짜입니다. 진짜. 아 물살이 세서 그런 거구나. 아 물살이 세서 무거운 것처럼 느껴진 거구나. 아 이걸로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야 위험하니까 지금 멀리 있어야 되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맹독성이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와, 진짜 맹독성이어서 한국에서는 사망 사례가 없는데 해외에서는 사망 사례가 많대요. 아, 한국에서는 없어요? 어 지금 모르겠어요. 오케이. 와, 이야. 와 형님 조심해야 돼요. 거리. 와, 지금 크게 보시면은 형님 그래도 야 발보다 큽니다.
와, 대박이다. 아, 여러분들. 야. 봤지요? 시간. 이거 낚시 쪽가옵니다. 근데 형이 좀 조심해야 돼, 진짜. 얘가 꼬리를 칠 수 있어서. 뭐 독침? 여기 바로 독침이죠. 네. 마지막 그냥 요단강 건넌 게요. 이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칼로 싹 베는 감은 베드릴게요. 꼬리 통째로 잘라주시면. 일단 꼬리를 잡을. 혹시 잡을 때는 혹시 네. 모르니까 안전하게 장갑을 좀 끼워주시고. 아 예. 네. 아 진짜 꼬리 딱 잡고 해야 되는구나.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독침인데 맞으면은 진짜 요단강 건넙니다. 이게 공격할 때는 저거 세운대요. 아 공격할 때는 지금 누워 있는 거구나. 네, 눕혀 있다가 아, 공격할 때는 기들인 거네. 형님. 네. 이쪽 비다죠 이게. 네네. 비다고 또 위에 작은 침이 한 개, 두 개, 세 개 돼 있고. 아 여기도. 네,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아 저것도 이제 네. 다 독이 있는 거죠. 독이 있는 거지. 네. 뭐지? 어 조금만 더 앞으로. 네. 가지, 아니 아니요. 뒤로. 네네. 뭐지? 네 사정거리 딱, 네, 딱 거기까지. 어. 라삭 라삭 오. 야 여러분들 진짜. 잡을 줄은 몰랐는데 아까 방송 찍으러 오신 분께서 잡으신 거 보고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3kg, 4kg 정도 되는 가오리를 잡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표적인 엉골어류인데 이 친구가 무튼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아, 눈도 신기하게 생겼고 보통 해병 수심이 낮은 한 10m 정도 되는 낮은 수심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너무 쑤시고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바다에 넣는 거예요? 절대 못 끊겠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넣어놓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살려놓는 네. 거구나.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노란 가오리를 지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별로 안 돼서 잡아가지고 금방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암컷이라고 하네요. 이게 자 무튼 안전하게 꼬리는 바로 잘랐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가서도 아마 꼬리 없는 가오리나 독심 없는 가오리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황가오리 또는 노란 가오리라고 하는 가오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 마리 잡고 지금 초짜 낚시님께서 삘 받아가지고 지금 바로 지금 채비해가지고 던지고 계시거든요. 아유 미치겠습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바짝바짝 열심히 해갖고 한 마리씩 잡는 거 배줄랑이 여러분들 제일 그만 치댕겨요. 채널 고정. 네 아 우리 그 초짜 낚시님 채널에도 놀러가서 한번 많이 보세요. 진짜 재밌거든요. 아유 와. 감사합니다. 야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좀 한 열 몇 개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지금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와 오 밴댕이다. 오 야 세 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네. 밴댕이가 와 1타 3피네. 오, 예, 예, 예. 자 여러분들 지금 가오리 잡다가 또 가오리의 미끼인 밴댕이를 지금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여기에 약간 수염처럼 이렇게 쭉 길어진 것도 보이고 눈도 되게 특이하고요. 뭐니뭐니 해도 이렇게 은색깔로 찰랑찰랑 찬란하게 빛나는데 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먹이도 잡고 가오리도 잡고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이 밴댕이가요 그 약간 그게 있대요. 집어든 효과에 의해서 좀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켜놓으셨거든요. 누면 나와요. 누면 나오고 누면 나와. 와 저 여러분들 오 근데 좀 작긴 해요. 근데 태어난 지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네 가오리는 여러분들 얘네들은 난태생이어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크거든요. 아무튼 귀여운 친구가 잡혔는데 이 친구는 방생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혀져 있으면은 그나마 꼬리를 이렇게 휘두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진짜 너무 귀엽다. 가라. 아이고 벌렁이네. 아이고 벌렁이나. 자 여러분 얘는 진짜 방생해주러 할게요. 이거 먹으면 이거는 진짜 야만인이라서 버려버려. 아이고 감도 아이고 형차간다. 펄럭펄럭 거리는데 펄럭펄럭. 야,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지금 새벽 5시고요 저는 차에서 조금 자다가 왔는데 아까 조그만 거 잡아서 잠이 딱 깨가지고 무튼 이렇게 열심히 잡고는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 나왔어. 나가 시작하자. 여기서 잠깐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어플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랑 피서를 간다든지 어디 놀러 갔을 때 굉장히 유용한 어플이어서 제가 이번에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들어가면요, 여기 메뉴에 보면은 이제 바다 근처에서 아니면 해수욕장에서 이제 안전 유의사항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응급상황일 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시설을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지역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숙박업소도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장도 칸막이로 이렇게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해수욕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25.5도, 기온 22도 이런 것들이 나와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많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에서 쉬다 보니 또 이렇게 새벽 6시가 되고 이제 해가 떴는데, 야, 무튼 오늘 가오리 두 마리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가오리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라마이님이랑 초타낚시님, 헉터빵님 그리고 제가 했는데, 그리고 노란 가오리 굉장히 많이 크다라는 거 식용으로 한다라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연골어려가지고 버리기 없대요. 그냥 다 씹어먹어요. 네, 그냥 다 씹어먹는데요. 꼬리까지, 버리는 꼬리까지. 와, 근데 이거 보니까 신기하다. 이게 노란 가오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네요. 이게 노란색이로 기대로 그냥 땡기 칠해져 버렸구만. 진짜 네. 아까 그 조그만 건 계란 후라이 같았어. 진짜. 그죠? 와, 오, 근데 이빨이 안에 뭐가 이렇게 있다. 이빨이 보여요? 아니, 이빨이 있네. 저기 튀어나와 있는데. 아, 이걸로 바닥에 있는 바지락이나 이런 거 다 부셔먹는구나. 이야. 어, 무서워, 이빨이. 아래 어. 있죠, 아래. 예, 네, 저기 아래 세 개 보이죠? 아, 어, 아, 세 개, 아, 저게? 예. 네. 아이고. 아, 또 뭐 구데기 세 마리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또 귀여운 가오리 한 마리는 옆에 조사님께서 선물을 줬습니다. 와. 이거는 뭐 지금보다 조금 작긴 그래. 하지만은. 오. 그래도 아담 아니, 얻어간다는 게 실하네. 1인 제트캠. 어유유유 팔팔하다 얘. 와, 어, 얘는 와. 독침이 엄청 길다. 그러니까 어, 얘 아까보다 훨씬 기네. 오유 진짜네. 아까 그죠? 사실 사이즈가 더 컸는데. 그러니까 독침은 양아 독이네. 하얀 부분이 저기 가시에 독가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 중요한 게 꼬리를 잘라도 이 독가시 안에 독이 거의 24시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른 독 가시도 여러분들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깔끔하게. 아우, 깔끔하다. 아우, 깔끔해. 어. 저 꼬리 붙어진 거는 부루가 가서 먹을 거예요. 가서 먹어요. 미름이랑 같이. 미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튼 오늘 무라마이님께서 여기 같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무라마이 고맙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짜 낚시님도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아따, 그냥 겁내기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밖에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자, 빨리 가자. 하! 그냥 겁내기 미치겠다. 자, 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가오리가 맨날 온다고 맨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 운 좋게 한 마리를 잡고 한 마리는 이제 조사님에게 얻어가서 각자 다들 만족스럽게 좀 꼬리까지 이렇게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형님 조심해야 돼. 우리 와, 지금 크게 보시면은 그리고 야, 다이아몬드. 와, 대박이다. 아, 여러분들. 어, 야. 아지요, 시간. 이거 낚시 좀 나옵니다. 근데 형님 좀 조심해야 돼. 어, 얘가 고개를 칠 수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 똑같이 하는 거 있죠? 요거